섹시가 뭔, 뭔 섹시를. 안녕하세요. 샤이식당의 샤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특별하게도 미국에 계신 블리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의 신청자분이 신청해주신 음식이 미역국, 돈가스, 계란발이에요. 과연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차피 뒤에 나오겠지만. 네, 여보세요. 그러면은 미역국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을 먼저 불리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소고기와 참기름을 이렇게 같이 볶아요. 그 다음에 불린 미역을 넣고 같이 볶고 물을 넣고 국간장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소금 제 마음대로 넣겠습니다. 아, 대충 한 요만큼 하면 되나요? 이게 뭐 하는 냄비였죠? 물량은요? 참기름을 어느 정도 둘러야 될까요? 소고기를 다 넣을까요? 말까요? 저는 지금 샤인식당이 도전의 연속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불이 좀 없네요. 나 쌈장 찍어 먹고 싶은데 바로. 옷이 섹시해요 지금 오늘. 오늘 착장이 약간. 섹시가 뭔 섹시를. 여기서 잠깐 안심 돈가스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기를 찰지게 도마에 매다 꽂아주세요. 그리고 사정없이 두들겨주세요. 두 번째, 소금을 소금 후추 뿌려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문을 외워주세요. 이렇게요. 오이시꾸나레 뭐 저는 지금 샤인식당이 도전의 연속입니다. 아쉬운데. 오이시꾸나레. 두 번은 못하겠다. 뭐 해야 되지? 왔어요 드디어 오늘의 게스트. 진 사이퍼예요. 노래 불리셔야죠. 생각한 거야? 다시 해봐. 5시간 딴 걸로 해봐. 딴 걸로. 딴 거요? 딴 걸로 해. 딴 걸로. 그 패스 받을 때까지 계속 하면 돼. 밥 먹고 싶으면 패스 해야 돼. 블리처스 히트 베이스요. 히트 베이스. 다시. 그거 아니야. 나 오늘 출연할 수 있지? 어? 오늘 출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너 이미 출연했어. 아, 출연했어? 어, 너 한 30초 뽑았어 지금. 여기가 내 자리인가? 뭐 하는 거야? 하시면 됩니다. 어? 나 다시 가. 왜? 어? 아, 내가 어떻게 그러는 게. 아니, 너가 저번에 루타니 편 보고 그랬잖아. 루타니 너무 재미없게 들어갔다고. 아, 네. 어. 뭐야? 그것보다 재밌게 들어온 것 같아. 네. 오늘의 게스트는 크리스고요. 크리스, 네. 네, 나이는 21살. 21살. 한국 이름 한종명이고요. 말띠고요. 네. 생일은 11월. 11월. 맞아요. 11월이요. 11월 10. 9일생. 아. 네, 차 씨는 이제 21살이고요. 말띠고요. 네. 생일은 9월 9일. 네. 맞아요. 모르세요? 알아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에이. 루타니 생일. 근데 원래 계란말이에 당근 이렇게 넣는 거? 원래 계란 없지 않아? 계란말이에? 계란말이에 계란이 왜 없어? 아 당근. 있지. 있어? 나 당근 난 안 먹어? 나 당근 안 먹어. 해줄게. 진짜? 이런 서비스도 돼요?
저 당근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판은 먹어? 판 좋아요. 어, 판 좋아해. 렛츠고! 렛츠고. 한 손 안 되나 이렇게? 착, 어? 착. 보여줘? 어, 보여줘. 난 그거 하다가 항상 실패했거든. 와우! 오우! 어, 인생 첫 시도. 아, 진짜로? 아, 진짜? 어. 근데 야, 한 손 하기 훨씬 멋있어, 근데. 어? 한 손 하기 훨씬 멋있어. 원래 겉멋으로 하니? 어, 원래 겉멋으로 한 거 아니야. 오, 괜찮은데? 계란껍질 들어왔어. 오우, 노. 괜찮아, 나 항상 라면 끓일 때 계란껍질 들어가. 아, 바삭한 맛이 좋잖아. 아, 이걸로 빼면 돼. 아니지, 그 칼로 빼, 칼. 어? 계란 껍질이 더럽대, 그렇게. 청결이 안 좋대. 안 쓴 숟가락으로 빼줄게.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좋아, 좋아. 됐지? 아, 고마워. 여기 근데 게스트 서비스가 아주 나이스하네 여기. 어. 제가 들은 거는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그리고 돈가스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쩌다가 그런 음식들을 하게 됐는지. 당신이 맞춰보세요. 생일은 아니잖아요. 미역국, 돈가스 무슨 이유가 있을까? 소금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지 알아? 소금? 아니? 소금, 소금! 몰라? 난 이거 알아. 이거 약간 여기 스쳐야 된다고. 아니 한국인들 다 이렇게 해. 아, 모르지. 소금 소금. 몰라. 후추 어떻게 해? 후추. 어 맞아. 모르지. 처음 보는데 근데? 이것도 한번 해줘. 어? 나 그거 못해. 약간 여기 타고 가야 돼 살짝. 아 이제 팔 아파. 잘하는데. 혹시 저 아까 궁금했는데 그 돈가스는 등심인가요 안심인가요? 아 안심입니다. 그래서 그럼 안심하고 먹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계란말이가 부족한가? 계란이? 그럼 바로 여기 이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 부족한 거 같아. 왜냐면 돌 그걸 그거 만들어야 돼요. 롤 해야 되나? 어? 많이 필요할 걸? 못해. 돈가스 안심이라 했잖아요. 네. 그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거죠? 겨우는 자꾸 모기가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파도 더 해야 되나? 파 많이 안 먹지? 난 그냥 모든 난 야채 막 싫어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파 먹어 안 먹어? 파 먹어. 어, 먹어. 근데 저거 많으면 덜 해도 조금만 해도 돼. 저기 많으면. 그냥 계란만 하자. 약간 존중 되게 많이 해주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사람을 보낼라 그래. 평소에도 너무 잘 챙겨주죠. 평소에도 솔직하게 얘기해, 막 가식적이게 얘기하시면. 평소에는 제가 하는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마치 혼자 프리토킹 하는 느낌? 어, 장난 아니다. 내가 언제 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럼 안심하고 먹으면 되는 거죠? 오, 좋아, 좋아. 아니, 이런 버리는 게 반이잖아. 나 버리라고 한 적 없는데. 근데 뭔가 좀 많이 짤 것 같은 느낌. 뭐라고? 많이 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짠 거 좋아한다며? 좋아하는데. 그거 짜게 해줬는데. 아니 약간 그 짠 거에 약간 적당함은 있을 줄 알았지 난. 아니 뭘 바라는 거야? 그럼 계란을 더 풀면 되지. 아 그래 오케이. 이 와중에 됐어. 오 좋아. 오 잘 됐는데 생각보다? 살짝 말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말이? 말고 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본 거 있어가지고 어디서. 어디서 봤어? 엄마 하는 거 보고 너튜브 보고. 계란말이는 너튜브는 안 보고 엄마 하는 거 봤다. 차라 그 스폰지밥 그 부분 아시죠? 쓸 수 있어요. 차라 아시죠? 차라 나 몰라. 어 계란말이 너무 잘 됐어. 미쳤나 봐. 그니까 잘 됐어. 어떻게? 이것도 아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아 딱 해야 되는데 도마에 올려놓고 딱 반 잘라가지고 그냥 확. 아 뭔지 아시죠? 어 이거 올려 치워. 여기도 올려. 어 맛있을 것 같아. 와 냄새가. 오 잘 됐어. 생각보다 잘 됐어. 생각보다라니.
아니 아까 뭐 할 줄 모르신다 그러셔가지고 생각보다 잘 끝난 거죠. 어 계란말이 너무 잘 됐는데? 어, 어떡하지 이거? 아 이렇게만 잘라요 원래? 에? 원래 되게 특이하게 자르시네요. 원래 이렇게 자르지 않아요? 뭐 사는 거야? 원래 그렇게 자르지 않나요? 이렇게 잘라야 뭔가 느낌이 날 것 같아. 나 내 대청소 왔어. 네? 저질러 놓은 게 하나 더 있어서. 아 이거 하나 만들면 되지. 또 만들어야 돼. 우리 배부르게 먹으면 되지. 먹을 수 있어? 어, 난 못 먹어. 나 먹을 수 있어. 너가 다 먹어 그럼. 아 이거 아깝잖아요 여러분. 이 아까운 거 먹어줘야 돼. 어, 너가 만들어 볼래? 아 오케이. 아, 뭐 알아서 잘 해봐. 10년 뛴다 10년 뛴다. 배가 너무 고파 미친 것 같아 지금.